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칠링. 베트남 힙합이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음악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한 두 달, 길게 보면 한 세 달 정도는 베트남 힙합 반응 영상을 드문드문 찍었는데, 그때는 하필 이제 주류라고 불리는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음악 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니까 무슨 영상부터 찍어야 될지 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업데이트된 걸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카릭이 타이비지와 협업한 뮤직비디오를 내놓은 겁니다. 야, 랩비엣의 또 코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냐끼바오도이라는 영상으로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구글 번역에서 해석을 해보면 삶의 일기라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제가 카릭에 대한 반응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카릭이 지금까지 내놓은 음악들이 저는 약간 팝 랩 음악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들은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는 주로 그런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삶의 일기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가 정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진솔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음악적인 진지함을 요번에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베트남 힙합의 진짜 리얼 OG라고 할 수 있는 타이비지와의 협업이라서 와,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그것도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지금부터 카릭의 냐끼바오도이 피처링 타이비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난 이렇게 카릭이 진지한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가사 해석한 거 보고 좀 감명 받았어. 나 이런 아티스트인 줄 몰랐거든요. 잠깐 굉장히 랩 음악을 늦게 시작했네요. 20살이 시작했다고? 그리고 아버님을 떠나보냈다. 이 컨셉 자체가 아버님을 떠나보낸 날을 회상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인가 봐. 아, 뭔가 좌절감을 맛봤나 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또 삶의 경험으로 느낀 말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고, 그리고 노력과 재능으로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 되게 의미심장한 말들 하죠. 패밀리 러브를 느끼고 돈도 있어야 사랑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카릭의 젊은 날이 굉장히 좀 거칠고 힘들었고 슬펐던 기억이었었나 봐요. 그 당시의 상황이. 저 이렇게 래퍼들의 자전적인 이야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얘기들을 가사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힙합 랩 가사에도 미국에도 이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friend or foe라 그래가지고 친구 혹은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 타이비지의 벌스가 되게 좋더라고. 빡히듯이 하드한. 우. 아. 아, 숨막히듯이 라인 뱉는 거 보세요. 와, 오지는 오지죠.
아, 되게 좋은 가사야. 거울 속에 지금의 내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내 모습이 또렷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언젠가는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가사가 좋아요. 진짜 모두가 삶을 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가사야. 아우. 아, 지금 되게 좋은 가사예요. 자신을 둘러싼 불행한 일들이 많지만 음악을 통해서 나는 참고 기다렸고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오만했던 나도 있었고. 오, 저 영어 랩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아, 가사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만해지지도 말고 험블해져라 이 얘기 아니야. 가사가 진짜 좋아요. 홀로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가사예요. 그림자 뒤에는 앞으로 향하래. 와, 이 말도 난 너무 좋다. 가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카리게의 이제 여러 음악들, 그 랩비에서 본 카리게 모습은 사람이 되게 밝아 보였어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이 딱 느껴졌을 때 어두운 음악, 뭐 갱스터 랩 이런 것들을 하는 래퍼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진짜 이 곡에서는 그동안 카릭이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 그간의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꽤나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배신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힙합에도 이런 비슷한 래퍼들의 가사들이 많습니다. 워낙 거기는 이제 빈민가에서 생존을 위한 배신과 위험한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 제이지라든가 나스의 가사 이런 사람들 보면 누구도 사실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긍정적인 가사였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좀 외로웠긴 했는데 나 음악을 통해서 버텼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늦은 나이에 랩 음악을 시작을 했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 어떤 상실감과 어떤 슬픔 같은 것들도 영상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 구독자분들이 카리게 영상을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밝은 음악만 하다가 왜 진지한 음악을 이렇게 한 번씩 갖고 오면 막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